안녕하세요. 앵커리 톡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지난번에 인천 콘서트 갔다 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 콘서트는 얼마나 대단했던 거냐, 다들 알려달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요. 저희가 급히 트로트님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오늘 제대로 된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갔다 오시고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 사실 이제 한 가지 비밀 해제를 하자면, 콘서트 내내 너무 감탄사를 유발하셔가지고, 사실은 콘서트 찍는 내내 그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트로트님 저 어디 응급실 가실 줄 알았어요. 계속. 저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임영웅 이거 지금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콘서트 할 때. 임영웅. 근데 꼭 그때마다 영웅님이 영시대 이걸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충분히 취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아,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임영웅 외칠 때마다 똑같이 영웅시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네. 이게 공연이 끝날 때까지 너무 똑같은 계속 거예요. 이게 톤도 똑같아. 네. 하면 반드시 네. 저번에 대전콘 갔을 때 우리 앵커리 똑TV가 그때 이제 수지 맞았죠. 말하자면 하늘에 내린 기회가 있어가지고 퇴근길 촬영을 저희 제작진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멈춰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막 팬들이 막 임영웅 임영웅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분 내려서도 영웅시대를 외쳐주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아이 컨택이라도 하려고 만지고 네. 정말 뭔가 나누려고 네. 되게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눈 맞춤 해준 시간 있잖아요. 8,000명이 넘게 오니까 사실 일일이 눈 맞춤을 해줘서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눈 맞춤 해주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눈 맞춤을 해주는 시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눈 맞춤을 해주는 시간 내가 할 거니까 형님들은 눈 감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눈빛 발사를 해주는 건데 아 이렇게 눈빛 발사를 해줄 건데 형님들은 눈을 감으셨다. 나는 형님들이랑 눈을 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딱 임영웅의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 들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눈빛을 이렇게 딱 가졌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전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저는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네.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해주는 게 사실 팬들에 대한 배려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스타예요. 진짜로 네. 스타의 기질도 정말 타고났는데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인천콘쯤 되니까 아 정말 여유가 너무 넘쳐나고 제가 꽃은 서울콘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게 대구 갔다가 서울콘 딱 가고 그게 티빙에 한번 싹 스트리밍 되면 아 정말 정말 꽃은 서울콘이다. 네. 저는 이번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10대부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때 봤을 때 8살부터 있었죠. 네네. 8살부터 100세 할머니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진짜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지 않나요? 네. 저는 기억났던 게 그 14살 팬 기억나요? 네네네네. 이게 앞에 읽어주잖아요. 오빠 나랑 결혼하자. 난 14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드니까 뒤에 언니가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8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아 남자아이도 있었어요. 네, 8살짜리 네.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콘서트 가기 전에 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빵을 좀 먹는데 네. 옆에 너무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라면을 이제 엄마랑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먹고 있는데 넌 몇 살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살이요. 앨범을 다 듣고 매일매일 듣고 막 네, 뭐 어떤 거 제일 좋아해? 무지개 제일 좋아한대요. 아 8살 남자아이가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지개였구나. 무지개였어요.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발라드보다 그래 무지개 같은 느낌을 좀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엄마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날 어린이들한테 뭐 사인도 다 해주고 축구공에도 사인해줬잖아요. 그 축구복을 입고 형아 한번 보겠다고 온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귀엽던지 저는 그리고 이제 형님 팬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플랜카드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는 인형처럼 예쁘다니까. 약간 백발이셔요. 약간 머리도 백발이셨어요. 건장하신 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넌 인형처럼 예쁘다. 딱 스포트라 이렇게 딱 비춰주니까요. 갑자기 딱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무뚝뚝한 얼굴로 갑자기 이걸 우무친들의 얼굴로 탁 드는 거니까 임영웅도 약간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수많은 리액션 중에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 약간 고장이 났어 리액션이. 그랬더니 형님 그리고 인사를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형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 앞에 진짜 머리카락에 까만 머리가 하나도 없는 아버님이 응원봉이 생각보다 제법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3시간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 저분한테 오늘은 진짜 봄날 같은 날이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제일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을 놓친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제 뒷열에 계시던 언니들 맞습니다. 나는 재산 지르고 오늘 콘서트 왔다 이게 제일 웃겼어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만며느리신 것 같아요. 심지어 종갓집 만며느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제사를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공연을. 있더라고요. 그 발성이 아마 무대까지 막 들릴 만큼 진짜 쩌렁쩌렁한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 얘기.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팬들이 와 있었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고향 콘서트 때나 지금이나 늘 영웅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게 꿈만 같다. 나의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는 얘기가. 아, 저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콘서트를 다 보시고 나셔서 이렇게 음원으로 들었을 때 영상으로 보셨을 때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한 매력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근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우승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아 정말 노래를 잘 부르니까 네. 이 정도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콜센터랑 네.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매주 콘서트를 한 거기서 매주 콘서트를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몇 곡을 불렀잖아요. 매주 콘서트를 하니까 카메라 마사지뿐만 아니라 방송에 맞는 노래 이 연습도 정말 갈고 닦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단기간에 정말 많은 콘서트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게 완전히 또 달라진 거야. 근데 앨범을 준비하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지는 느낌이죠. 네. 특히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들었을 때 그랬어요. 그동안에 불렀었던 창법이 아닌데 이걸 만들어낸 거야. 이 호흡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섞인 사실 그동안에 감성장애라고 얘기했지만 이 호흡을 쓰는 가수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 감성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호흡마저 정말 호흡 감성을 불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완전히 또 달라졌구나. 그랬는데 그 모습을 콘서트에서 딱 들으니까 아 이 감동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행은 이제 너무 잘하는 게 이제 진행을 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8,000명은 다 임영웅 편이 임영웅님의 편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충분히 놀 수 있는 판인데 그럼 이제 그 사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웅님이 팬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고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에너지 때문인지 3시간 마지막 부를 때까지 진짜 숨 하나 안 차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음 하나 안 들리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사실은 트로트님은 축구를 해서 그런가? 아, 진짜로? 그 얘기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폐가 진짜 건강한 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런가? 굉장히 미스테리하지만 3시간을
꼬박 사실은 아무 게스트도 없이 혼자서 3시간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쉬는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사람이 생겼구나. 나의 롤모델이 생겼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면 참 존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오늘 트로트 음악으로 리뷰를 쭉 해봤는데요. 본인 소감 끝으로 한 말씀. 네. 소감이요? 네, 물론 저희 똑TV 시청자분들이시지만 네, 부탁드릴게요.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럼 끝으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뭐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아, 한 사람 팬이죠. 네. 아, 일반인은 아니죠. 유튜버신데. 네, 네. 그냥 아니, 그래도 음악 너무 사랑하고 임영웅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반인인데 제가 트로트홍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느낀 것들을 많이 저랑 소통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트로트홍을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중에 어떻게 또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또 앵커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재밌고 같이 또 그 임영웅의 콘서트도 이렇게 재밌게 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보고 이런 리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계속 재밌다는 얘기를 하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온라인 생중계를 신다니까 참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걸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영웅님에 대한 사자성을 만들었어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앞으로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